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이제 20% 됩니다. 박 대통령론을 과거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와 관우사였던 분들을 초청해서 영화 국제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는 박정희 향수 자극으로 전략을 바꿨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콘크리트 지지율이 콘크리트 추락세로 바뀐 상황에서 박정희 향수가 통할지는 의문입니다. 위기의 박근혜 대통령, 권현주 PD가 진단합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제 조사된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29.7%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30%가 무너지면서 조기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잃은 듯한 모습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이 뭐냐는 질문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나홀로 정치에 등을 돌린 예견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 증세로 심란한 국민들에게 연말 정산, 꼼수 증세 이것이 가중되면서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30%대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국정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가장 큰 이유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 불어닥친 연말정산 파동은 지지율 폭락세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새로 지명하는 등 일부 인사 조치를 발표하고 그제는 연말정산 파동에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지만 지지율 추락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권과 5, 60대의 지지율 하락 현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험 신호입니다. 새누리당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은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던 그간의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만으로는 안도할 수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새누리당은 35.4%, 민주연합은 29.6%의 지지율을 기록해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5.8%포인트로 크게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청 갈등과 친박 대 비박의 계파 갈등이 더 가열된다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도 동반 하락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원내대표 선거를 둘러싸고 친박 대 비박의 갈등이 본격화할 경우 여론을 수습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자극하려는 듯 파독 광부와 관우사를 초청해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